전남 강진군의 제 발길이 닿자마자 저를 반겨준 건 월출산을 배경으로 가지런히 펼쳐져 있는 녹색 바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극찬했다는 강진 녹차밭입니다. 아, 이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에 이 차향이 이 가슴 속으로 탁 들어오니까 우와.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이 좋네. 예. 근데 지금 여기 그냥 사방 천지에 그냥 차밭이네. 이게 어디까지 펼쳐져 있는 거야, 이게? 정약용 선생의 힘든 유배 생활을 견디게 했다는 강진 녹차입니다. 이 녹차밭을 지나 이번엔 작은 숲길에 다다랐는데요. 다산 정약용 선생의 흔적을 만나러 가는 길. 도포 차림에 갓을 쓴 옛 선비가 있을 법한 정원에 들었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예. 네. 네, 아니, 이렇게 이렇게 이쁜 고택이 있네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예, 여기는 백운동 원림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아, 여기가 백운동 원림. 예. 예. 고택이 딱 있으니까. 월출산에서 흘러내린 물이 안개가 되어 구름으로 올라간다는 뜻의 백운동 원림. 담양의 소세원, 보길도의 부영동과 함께 호남 3대 정원으로 꼽히는 곳입니다. 이 자연으로 사시고 싶어서 저쪽에서 내려오셔서 틀을 잡고 그 뒤로 이제 쭉 여기서 거주를 하셨죠. 아, 그럼 우리 선생님은? 아, 저는 그 11대 후손입니다. 아, 후손이죠. 네. 네. 아, 그러세요? 네. 아. 다산 선생이 이제 오셔서 주로 이제 12경이라고, 백운 12경이라고. 정약용 선생과 조선시대 선비들이 문화를 교류하며 풍류를 즐기게 된 곳이기도 하죠. 게 이제 이 유상국수입니다. 유상이라는 것은 술잔을 띄우다라는 뜻이고 국수라는 것은 흐르는 굽은 물에 술잔을 띄우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유상국수. 계곡물 빌려서 잠깐 쓰고 다시 내려 보낸 건데 우리네 인생도 이와 같다. 잠깐 왔다가 가는 것이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이곳 백운동에 머물면서 반항 12곳의 경치를 시로 남겼습니다. 아, 이런 곳이다. 아. 다산 선생께서 이제 이거를 일경이라고 하셔서 옥판봉이라고 했는데 너무 저기가 아름다워서 하루를 주무시고 올라가시는데 너무 힘들어서 다시 내려왔어요. 그래서 내가 다음에 또 도전을 하겠다. 다음에 또 오셨는데 또 힘들어서 못 올라가시고 다시 내려오셨어요. 체력은 약하셨나 보네요. 여기다가 이제 그렇게 시를 계속 오고 싶으셨던 거 아닐까요? 예, 그렇죠. 떠났는데 내 예전 네. 영산에 놀러 왔으면 네. 옷깃 떨쳐 절정까지 오리로 했지. 힘 빠져 능히 내려오지 못하고 해치자 입은 옷이 너무 추웠네. 돌아와선 깊은 유감 품고 지내며 구슬피 구정복만 올려다 봤네. 이제야 알겠네. 네. 예전 오를 때 거칠게 기운 마음 불효된 줄을. 즉자 배자 즉자. 인간은 자연에서 태어나가지고 대자라는 사회를 거쳐서 다시 여기가 창하 듣고 나서 보니까 또 풍경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네, 이 12승경 네. 제6경이 창하벽. 역시 이 시를 들으면요. 아름다움이 배가 되니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분명히 바람이 도끼를 가지고 조각을 해놓은 것일 거야. 이렇게 시를 짓습니다. 이야. 그래서 이게 창하벽이다. 이야, 묘하게 생겼네요. 네. 몇 경인가요? 이번엔 귀가 즐거워지는 풍경으로 안내해 주셨는데요. 12경 중에서 마지막 경승 12경입니다. 아, 여기는 12경. 운당원. 네, 대나무 네. 숲. 대나무 파도? 맞힌 것 같아요. 지금 저 바람이 네. 소리가 나네요. 네, 여기 대나무 숲에서 파도 소리가 납니다. 파도 소리 들리죠? 잠시 바쁜 일상도 생각도 잊어봅니다. 대나무가 하나지만 거의 숲과 한 몸처럼 움직이는 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조용히 길을 걸으면. 네.